안녕하십니까. 에파쿠팜 체험농장TV 박덕섭 박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2년 2급 치유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19강의 내용으로서 제1장 치유농업 자원의 관리, 치유농업 동물 곤충 자원, 치유농업 동물 곤충 자원의 특성과 관리 제1부의 내용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아직도 에파쿠팜 체험농장TV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빨강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치유농업 동물 곤충 1. 농장 동물의 선택 기준. 치유동물의 우수한 특징. 첫째,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털. 두 번째, 감정을 가지고 꼬리치고 핥아줄 수 있는 활동 가능. 세 번째, 대상자와 상호 반응을 통한 교감. 이것이 치유동물의 우수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활동 소재 동물 선택을 위한 8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8가지 기준은 뭐 사지 선다형도 나올 수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주관식 2차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8가지 기준, 활동 소재 동물 선택을 위한 8가지 기준. 첫 번째, 사육성. 두 번째, 운반성. 세 번째, 상호 접촉성. 네 번째, 감정 소통성. 다섯 번째, 안전성. 여섯 번째, 인간의 운동성. 일곱 번째, 동물 자신의 즐거움. 여덟 번째, 감염의 안전성. 이러한 8가지 기준을 세부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사육성은 과연 이 동물을 쉽게 기를 수 있나? 이것을 따져봐야 하겠고, 운반성, 이 동물을 사람이 직접 운반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그 편리성도 따져봐야 되겠고, 다음 세 번째 상호 접촉성, 사람과 동물과의 신체 접촉성이 용이한지 안 용이한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 소통성, 사람과의 친밀도가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감정 소통성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전성, 동물의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안전성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인간의 운동성, 동물과 사람이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 자신의 즐거움, 사람이 즐거운 게 아니라 동물 자신이 즐거워야 되죠. 사람과 같이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정도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 감염의 안전성, 동물로 인해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의 위험도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치유농업 활용에 적합한 농장 동물의 12가지 종류에 대해서 그 8가지 특징, 특성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닭입니다. 닭은 사육성 매우 좋습니다. 운반성 좋습니다. 상호 접촉성 보통입니다. 감정소통성 보통입니다. 안전성 좋습니다. 인간운동성 나쁩니다. 동물즐거움 보통입니다. 감염안전성 좋습니다. 그 다음 오리입니다. 오리는 사육성 좋습니다. 운반성 보통입니다. 상호접촉성 나쁩니다. 감정소통성 보통입니다. 안전성 좋습니다. 오리의 인간 운동성은 나쁩니다. 오리의 동물 즐거움은 보통입니다. 오리의 감염 안전성은 좋습니다. 다음 토끼입니다. 토끼는 사육성 매우 좋습니다. 토끼의 운반성 매우 좋습니다. 토끼의 상호 접촉성 매우 좋습니다. 토끼의 감정 소통성 그냥 좋습니다. 토끼의 안전성 매우 좋습니다. 토끼의 인간 운동성 보통입니다. 토끼의 동물 즐거움 보통입니다. 토끼의 감염 안전성 좋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사육성, 운반성, 상호 접촉성, 안전성은 매우 좋습니다.
그 밖에 감정 소통성하고 감염 안전성은 좋고 인간 운동성이나 동물 즐거움은 보통입니다. 다음은 염소입니다. 염소, 사육성 보통, 운반성 보통, 상호 접촉성, 염소의 상호 접촉성 좋고, 염소의 감정 소통성 좋고, 염소의 안전성 보통이고, 염소의 인간 운동성 보통이고, 염소의 동물 즐거움 보통이고, 염소의 감염 안전성은 좋습니다. 다음, 유산양입니다. 유산양의 사육성 보통, 유산양의 운반성 보통, 유산양의 상호 접촉성 좋습니다. 유산양의 감정 소통성 좋습니다. 유산양의 안전성 좋습니다. 유산양의 인간 운동성 좋습니다. 유산양의 동물 즐거움 보통입니다. 그 다음에 유산양의 감염 안전성 좋습니다. 다음 미니돼지입니다. 미니돼지의 사육성 보통, 미니돼지의 운반성 보통, 미니돼지의 상호 접촉성 좋습니다. 미니돼지의 감정 소통성 좋습니다. 미니돼지의 안전성 매우 좋습니다. 미니돼지의 인간 운동성 좋습니다. 미니돼지의 동물 즐거움 좋습니다. 미니돼지의 감염 안전성 좋습니다. 그래서 미니돼지 같은 경우는 사육성하고 운반성은 보통이고 나머지는 다 좋은데 안전성은 매우 좋습니다. 다음 조랑말입니다. 조랑말 사육성 보통, 운반성 나쁨, 상호 접촉성 좋음, 조랑말의 감정 소통성 매우 좋음, 조랑말의 안전성 좋음, 조랑말의 인간 운동성 매우 좋음, 조랑말의 동물 즐거움 좋음, 조랑말의 감염 안전성 좋습니다. 다음 사슴입니다. 사슴의 사육성 나쁩니다. 사슴의 운반성 나쁨, 사슴의 상호 접촉성 보통, 사슴의 감정 소통성 보통, 사슴의 안전성 보통, 사슴의 인간 운동성 보통, 사슴의 동물 즐거움 보통, 사슴의 감염 안전성 좋습니다. 그래서 사슴은 감염 안전성만 좋고 그 사육성이나 운반성은 나쁘고 나머지는 보통입니다. 다음 돼지입니다. 돼지는 사육성 보통, 운반성 보통, 상호 접촉성 좋고, 감정 소통성 좋고, 안전성 보통, 인간 운동성 좋고, 동물 즐거움 좋고, 감염 안전성 좋습니다. 다음 말입니다. 말의 사육성 보통, 운반성 나쁨, 상호 접촉성 나쁨, 감정 소통성 매우 좋음, 말의 안전성 좋음, 말의 인간 운동성 매우 좋음, 말의 동물 즐거움 좋음, 감염 안전성 좋음. 이렇게 돼서 말은 매우 좋은 것은 감정 소통성하고 인간 운동성입니다. 그리고 안전성이나 동물 즐거움, 감염 안전성은 좋고 운반성하고 상호 접촉성은 나쁘고 사육성은 보통입니다. 다음 소입니다. 소는 사육성 나쁘고 운반성 나쁘고 상호 접촉성 매우 좋고 감정 소통성 좋고 안전성 좋고 인간 운동성 좋고 동물 즐거움은 보통이고 감염 안전성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는 한우 같은데 한우는 상호 접촉성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다음 젖소입니다. 젖소는 사육성이 나쁘고 운반성도 나쁘고 뭐 한우나 똑같은데 상호 접촉성은 그냥 좋은 걸로 되어 있고 한우는 매우 좋은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한우랑 똑같은데 감정 소통성 좋고 안전성 좋고 젖소의 인간 운동성 좋고 젖소의 동물 즐거움 보통이고 젖소의 감염 안전성 좋습니다. 다음 농장 동물의 특성입니다. 참여 대상자의 향상된 의사전달, 증가된 가치의식, 증가된 가치의식, 필요한 존재의식, 신체 기능 향상,
이것이 농장 동물의 특성입니다. 네 가지. 다음 활동 소재 농장 동물의 특성을 분석한 것입니다. 이게 SWOT 분석인데 강점, 약점, 기희, 위협 이렇게 되죠. 강점, 약점은 내부적인 문제고 기희하고 위협은 사이 주변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사이하고 주변 환경. 자, 닭은 강점은 비교적 작고 다루기 쉬우며 사육장 설치가 간편하다. 반면에 닭은 약점으로서는 울음소리가 시끄럽다.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결국 닭은 기 부분에서는 프로그램으로 접근하기가 쉽다. 위협 요인은 조류 관련 질병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가 위협 요인입니다. 다음, 미니돼지입니다. 미니돼지 강점은 사람과 소통성이 좋다. 미니돼지 약점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다음에 미니돼지의 기이 요인은 다양한 동물 체험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다음 미니돼지의 위협 요인은 여름에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다음 사슴입니다. 사슴의 강점은 봄철에 사람을 잘 따른다. 그다음에 사슴의 약점은 넓은 사육 공간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 공해에 약하고 번식기에 사나워진다. 이거 상당히 위험하죠, 번식기에는. 그 다음에 사슴의 기이 요인입니다. 기이. 다른 동물에 비해 봄철에 온순해진다. 이게 기이 요인이고. 사슴은 위협 요인으로는 염소에 비해 넓은 사육장이 필요하다. 이게 위협 요인입니다. 다음 염소입니다. 염소의 강점은 사육 시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 않는다. 또한 염소의 강점으로는 사람과 유대관계 형성이 가능하다. 다음 염소의 약점은 도시 사육 시 번거로움이 크다. 인수공통 전염병 위험성이 높다. 염소의 약점입니다. 다음에 염소의 기이 요인은 넓은 사육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감정 소통성이 좋고 사람의 운동성도 활발하게 해준다. 반면에 염소의 위협 요인은 사육 관리에 어려움이다. 다음은 오리입니다. 오리의 강점으로는 면역력이 강하다. 환경 적응력이 우수하다. 또한 성질이 온순하다. 이게 오리의 강점이고, 오리의 약점은 AI 감염 위험성. 소음 악취가 심하다. 다음 오리의 기이 요인은 염소, 사슴, 달개 비해 주변 환경 적응력이 우수하다. 달개 비해 주인을 구분할 수 있다가 오리의 기이 요인이고 오리의 위협 요인은 염소에 비해 상호 접촉성과 감정 소통성이 저조하다. 이게 위협 요인입니다. 다음 유사냥입니다. 유사냥은 강점이 성격이 온순하고 기후 풍토에 적응력이 탁월하다. 유사냥의 약점은 소화기 질병이나 호흡기 질병에 취약하다. 인수공통 전염병 감염 우려가 높다. 다음 유사냥의 기이 요인은 환경 적응성이 뛰어나다. 겨울에도 잘 적응한다. 다음 유사냥의 위협 요인으로는 여름철에 약하다. 닭에 비해 사육 시 번거롭다. 다음은 조랑말입니다. 조랑말의 강점은 냄새가 몸에서 직접적으로 나지 않는다. 또한 조랑말은 인내심이 강하다. 그리고 조랑말은 신체적으로 직접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이게 강점입니다. 다음 조랑말의 약점은 발정기 때 소음이 난다. 또한 타 동물 대비 털이 많이 날려 관리가 어렵다. 또 조랑말의 약점은 낙마사고 위험성이 있다. 다음 조랑말의 기이 요인입니다. 닭, 오리 대비 소음이 거의 없다. 타 동물 대비 신체적으로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 다음 조랑말의 위협 요인입니다. 닭, 오리 대비 운동량이 많이 필요하다. 사육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것이 조랑말의 위협 요인입니다. 다음은 토끼입니다. 토끼의 강점으로는 소음이 없다. 소형 동물이고 온순해서 신체적 접촉이 용이하다. 이것이 토끼의 강점입니다. 다음 토끼의 약점입니다. 토끼의 약점은 관리 불량 시 악취 발생이 가능하다. 또 탈모가 많다. 이게 토끼의 약점이고 토끼의 기유인은 닭, 오리, 염소, 유사냥, 사슴 대비 훈련이 가능하다. 신체적 접촉이 용이하다. 이게 기유인이고 토끼의 위협은 타 동물 대비 영역의식이 강해 사람을 경계할 우려가 있다. 이게 위협 요인입니다. 다음 돼지입니다. 돼지의 강점으로는 사람과 잘 어울린다.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청결하다. 돼지의 강점입니다. 다음은 돼지의 약점입니다. 겁이 많다. 더운 날씨에 취약하다. 다음에 기유인입니다. 돼지의 기유인. 털이 안 빠진다. 교감 활동이 가능하다. 돼지의 위협 요인은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여름 활동에 취약하다. 이게 돼지의 위협 요인입니다. 다음 말입니다. 말의 강점은 운동 능력이 우수하다. 그리고 정서적 교감이 가능하다. 이게 말의 강점이고 말의 약점으로는 접근성이 떨어진다. 활동이 제한적이다. 이게 말의 약점이고 말의 기요인은 근육운동 강화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근육운동 강화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그리고 말의 위협 요인은 낙마 등의 위험이 있다. 다음 소입니다. 소의 강점은 온순하다. 소음 문제가 없다. 또 소의 약점은 소리에 민감하고 겁이 많다. 그리고 소의 기유인은 다양한 프로그램 적용이 가능하다. 소의 위협 요인은 사육 시 어려움이 있다. 다음은 젖소입니다. 젖소의 강점으로는 신체 교감이 가능하다. 추위에 강하다. 우유를 생산한다. 이게 젖소의 강점이고 젖소의 약점은 사육이 어렵다. 사육할 때 어렵다. 젖소의 기유인은 신체적 접촉이 용이하다. 또 젖소의 위협 요인은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활동 소재로서 인지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그 활동 소재 농장 동물의 특성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닭의 장점입니다. 닭의 장점으로 첫 번째, 개 짖는 소리가 80 내지 90dB인 것에 비해 수탉 울음소리는 75 내지 80dB, 암탉의 울음소리는 60dB이며 산란기에만 울기 때문에 반려동물로 키우는데 문제가 없다. 닭의 장점 두 번째, 비교적 다루기 쉬우며 사육장 설치도 간편하다. 닭의 장점 세 번째,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사육이 가능하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사육이 가능하다. 네 번째, 사람에게 친근한 농장 동물 중 하나이다. 다섯 번째, 해충을 잡아준다. 여섯 번째, 정서를 순화시켜준다. 일곱 번째, 우수한 활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닭의 장점입니다. 다음은 닭의 단점입니다. 수탉이 보통 이른 새벽에 울기 때문에 소리 크기에 비해 다소 시끄럽게 느껴진다. 두 번째, 병아리 시기에 쉽게 죽고 여러 가지 질병 발생의 위험이 있다. 세 번째, 성장할수록 냄새가 심해지며 배변을 가리지 못하고 훈련이 어렵다. 닭의 단점 네 번째, 닭은 소음, 진동, 빛, 먼지 등의 환경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물로서 스트레스 환경에서 폐사율이 증가하는 등의 피해가 있다. 닭의 다섯 번째 단점입니다. 단점 다섯 번째, AI, 즉 조류, 인플루엔자 등 인수 공통 전염병이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페이지 105에 있는 닭의 감염 안정성과는 상충되는 말입니다. 닭의 단점 여섯 번째입니다. 성격이 예민해 쉽게 놀라고 위험을 받으면 멀리 날아간다. 닭의 단점 일곱 번째, 부리와 발톱이 날카로워 주의해야 한다. 여덟 번째, 동물이 인간과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정도를 알 수 없다. 닭의 단점 아홉 번째,
감정 표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과의 어려움이 있다. 열 번째 닭의 단점은 인간과 함께 운동하기가 어렵다. 다음은 닭의 특징입니다. 닭의 특징 첫 번째, 야맹증을 가진 주행성이다. 주행성, 낮에 행동하는 것이다. 다이어널. 낮에 행동하는 특성이 있죠. 닭의 특징 두 번째, 부리 아래에 육수가 있다. 육수는 와틀 또는 레펫이라고 하는데 이런 와틀, 레펫이 있죠. 그 다음에 닭의 특징의 세 번째는 시각과 청각은 예민하지만 후각은 사람보다 무디다. 후각은 무디다고 합니다. 닭의 수명은 보통 25 내지 30년이다. 그런데 다른 자료에는 7 내지 13년도 나와 있습니다. 닭의 특징 다섯 번째, 잡식성이다. 잡식성. 여섯 번째, 닭의 특징, 닭의 체온은 37도 내지 40도입니다. 사람보다 상당히 높죠. 사람은 40도 이렇게 되면 거의 뭐 죽기 일보 직전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닭의 사육 방법입니다. 첫 번째, 온도, 습도, 환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두 번째, 왕겨를 깔집으로 사용하면 냄새가 절감된다. 세 번째, 일일 3위급이 아침에 35%, 점심 20%, 저녁 45%. 사실 닭은 이렇게 안 하죠. 그냥 그 무제한 놓고 급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 자동급이로. 사료교체는 1 내지 2주간에 서서히 한다. 다섯 번째, 온도 조절. 입추 1주에는 31 내지 33도씨로 하고 1주 간격으로 2 내지 4도씩씩 증감 후에 점차로 감소를 시킨다는 거죠. 1주 간격으로 2 내지 4도씩씩 평상시에는 12 내지 18도씨 정도를 유지한다. 닭의 사육시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청결한 급수와 급이 관리. 두 번째, 백신 접종을 철저히 한다. 세 번째, 일주일에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한다. 네 번째, 3 내지 4주경에는 야간 보온을 하고 5주에는 폐원한다. 다섯 번째, 70일형의 회, 퍼치죠, 퍼치. 이렇게 닭이 올라가서 앉아있는 걸 좋아하니까 회를 설치하고 초사는 생체 중 1.5kg씩 회를 설치한다. 적정 습도 60%, 닭의 적정 습도는 60%, 7 내지 11년부터는 일광욕을 시킨다. 닭의 질병관리입니다. 개,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 접촉을 차단한다. 방역상 그렇습니다. 방서 및 구서 프로그램으로 쥐를 퇴치한다. 철저한 예방과 위생적인 환경관리를 철저히 한다. 닭의 질병으로는 AI, 조류인플루엔자, ND, 뉴캐슬 디지지라고 합니다. 다 꾸벅꾸벅 조는 거, 뉴캐슬 디지지. 백리, 하얀 설사병이죠. 추백리라고 합니다. 보통 추백리. 그 다음에 개두, 그 파울폭스입니다. 파울폭스, 개두. 닭 전염성 기관지염, IB죠. IB. 그 다음에 가금티푸스, 파울타이포이드죠. 가금티푸스. 그러면 닭 뇌척수염 A라고도 합니다. 그다음 귀사성 장염, 네크로나이징 엔테로콜라이티스 귀사성 장염, 귀저성 피부염, 갱그린 더모타이티스 이렇게 그 닭의 질병이 있습니다. 다음은 미니돼지 장점입니다. 미니돼지 장점은 첫 번째, 자주 목소리를 들려주면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사람과 잘 어울린다. 세 번째, 개와 고양이와는 달리 털이 잘 날리지 않는다. 네 번째, 산책도 가능하고 부르면 잘 달려오고 애기도 곧장 부린다. 잡식성이다. 다섯 번째, 매우 깨끗하고 청결한 동물이기 때문에 사육 장소가 충분하다면 용변을 본 곳에서는 절대 자거나 먹지 않는다. 여섯 번째, 3달 내지 5달 정도가 된 거세되지 않은 수컷을 제외하면 돼지 몸 자체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 거세를 안 하면은 웅치, 보어테인트라고 합니다. 보어테인트. 이게 이제 스케이톨이나 안드로젠 때문에 나는데 스케이톨은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이 분해 생성물인 스케이톨 때문에 웅치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드로젠은 정수에서 생성이 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이러한 웅치, 수컷 냄새죠. 보어테인트는 거세를 하면 안 납니다. 다음 미니돼지의 단점입니다. 첫 번째, 민감한 동물이라 스트레스, 온도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두 번째, 겁이 많은 성격이다. 세 번째, 음식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네 번째, 배변에서 악취가 심하다. 돼지 똥 냄새가 상당히 심합니다. 돼지는 돈사의 온도를 19 내지 22도씨로 최적의 온도를 유지한다. 여섯 번째, 땀샘이 없기 때문에 더운 날씨에는 적응을 하지 못한다. 돼지는 그래서 여름에 힘들죠. 땀샘이 없기 때문에 더운 날씨엔 적응을 하지 못한다. 일곱 번째, 동절기 및 환절기에 환기 불량 및 습도 불균형으로 항병력이 저하된다. 여덟 번째, 장기간 키우다 보면 비만과 관계없이 평균 생체중이 68kg 이상 커질 수 있다. 미니 돼지도 68kg 이상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굴투성이 강하여 헤집어놓는 습성이 있다. 돼지의 굴투성이 땅을 파는 습성입니다. 돼지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열 번째, 집 내부에서 사육할 경우 벽지와 바닥 훼손이 심하다. 막 그 파헤칩니다. 돼지는 굴투성이 있기 때문에 목욕 후에는 바디 로션이나 바디 미스트를 뿌려줘야 하는 번거로움이다. 돼지의 특성 중에는 여기서는 언급이 다는 안 돼 있는데 청결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그런 거 언급이 됐지만 청결성이 있고 굴투성, 땅을 파는 것도 있고 잡식성이 있죠. 그 다음에 후퇴성이 있습니다. 뒤로 이렇게 후퇴하는 거.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옛날에 돼지도 이렇게 주사를 쉽게 놓고 그렇죠. 이러한 특성들이 돼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은 사육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니돼지 특징은 첫 번째, 짝짓기 시기가 되면 다소 예민해지고 사나워진다. 암컷은 보통 1년에 1회 분만을 합니다. 보통 돼지는 1년에 2회 이상, 우리가 목표로 2.5회 이렇게 분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임신 기간이 114일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미니돼지는 1년에 1회 분만을 하고 임신 기간은 100 내지 140일 정도. 산자수는 2 내지 14마리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포유기간은 2 내지 3개월. 그래서 1년 정도 품 안에서 보살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니돼지 사육 방법으로는 자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동절기에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사육 적우는 자두는 25 내지 30도씨, 동절기 분만사 온도는 20 내지 22도씨, 이유 자두는 분만 후 3주 이상에서 6주 이내를 이유 자두이라 하는데 돈반 이동 시 새 돈방의 실내 온도는 30도씨 이상 유지해 줘야 된다. 또한 미니 돼지 사육 시 주의사항을 보면 위협을 가하게 되면 거친 소리를 내고 물릴 수도 있다. 송곳니는 견취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돼지는 송곳니는 견취를 해야지 물릴 수 있답니다. 이갈기, 브룩시즘이라고 하죠. 이갈기를 함으로 잘때 시끄러울 수 있다. 이 브룩시즘, 이갈기를 함으로 잘때 시끄러울 수 있다. 미니 돼지 질병 관리입니다. 첫 번째, 절뚝거림은 미니 돼지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보호자와 함께 규칙적으로 산책하는 동물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두 번째, 중요한 문제는 발의 농양, 관절염, 골관절염이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발의 농양, 관절염, 골관절염이다. 세 번째, 골연골증, 활액낭염, 발바닥 부식과 같은 질병은 집안에서 길러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딱딱한 표면에 묶여있는 동물에서 발생이 가능하다. 그래서 딱딱한 표면에 묶여있는 그 미니돼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은 골연골증, 활액낭염, 발바닥 부식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발굽 관리가 필요하다. 미니돼지 질병관리 네 번째, 면역력 증가를 위해서 종합 백신 접종과
정기적인 구충과 구제역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 다음은 사슴입니다. 사슴의 장점은 봄이 되면 사람들을 잘 따르고 먹이를 주면 아주 좋아한다. 단점은 넓은 사육 공간이 필요하고 높은 철망 울타리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아니면 철망, 특히 번식기 같은 데는 막 위에 울타리 뛰어넘어도 도망갈 수도 있죠. 놀라기를 잘하고 도시 공해에 약하다. 가을철 번식 계절이 되면 엄청 사나워집니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사슴의 특징. 첫 번째, 반추동물로서 조사류 소화를 잘한다. 두 번째, 일산일도 분만하는 단체동물이다. 쌍둥이 분만 확률은 5% 미만, 삼쌍둥이 분만 확률은 0.1% 미만이라고 합니다. 단체동물이라 한 마리씩 새끼만 난다는 얘기죠. 세 번째, 가을철에는 암컷은 포유기가 되고 또 번식 계절이 되어 교배를 한다. 임신기간은 5 내지 8개월, 엘크는 8.5개월, 즉 255일입니다. 255일, 소부대, 좀 찍죠. 소는 284일 이렇게 되는데 좀 찍습니다. 우리나라에 주는 그 사슴 주 품종은 이 엘크입니다. 이게 엘크, 여기에 있는 사진에 있는. 수명은 10 내지 20년이고 치아는 32 내지 34개다. 사양 사슴 제외하고는 담낭이 없다. 즉 쓸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순록을 제외하고는 수컷만 뿔이 있다. 순록은 암컷도 뿔이 있는 반면에 보통 사슴들은 암컷은 뿔이 없고 수컷만 뿔이 있다. 사슴의 사육 방법은 넓은 사육 공간이 필요하고 울타리는 높이가 3m 정도 되는 울타리가 필수적이다. 여기 사슴 농장, 제가 컨설팅하는 사슴 농장인데 엄청나게 높죠? 내한성 동물이지만 영하 10도씨 이하로 떨어지는 혹한기에는 농사류 증급으로 체력을 보강한다. 농사류를 좀 더 주라는 얘기입니다. 사슴 사육 시 주의사항. 발정기에 암사슴 무리에 숫사슴을 여러 마리 넣으면 서열 싸움에서 사상록이 발생 가능하다. 싸우다 서로 죽는 사슴도 있다고 합니다. 사슴뿐만 아니라 사람도 죽습니다. 제가 컨설팅하는 사슴 농장, 어떤 사슴 농장에서는 사실 수십 년간 함께 온 사슴한테 받쳐서 돌아가셨습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말굽 관리는 마취 또는 보정틀을 사용해서 한다. 마취도 확실히 됐나 안 됐나 확인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취를 잘못 해놓고 이렇게 하다가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발굽 질환을 예방합니다. 발굽 관리를 해서. 사슴의 질병 관리. 첫 번째, 사슴의 질병은 비뇨기, 대사성, 생식기, 순환기, 소화기, 피부, 호흡기 질병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슴의 질병은 신장염, 영양대사장애, 요네병, 잔스 디지지라고 하죠. 요네병, 빈혈, 파스텔라병입니다. 그 다음에 질병 예방을 해야 되는데 청결해야 하고 보온에 유의하고 안정을 유지하고 항생제를 사용한다. 이건 좀 퀘션마크입니다. 항생제 하면 주사를 넣어둬야지. 항생제 자체를 먹이로 급여하면 미생물이 죽어서 사슴한테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요네병은 파라결핵균이 소 면양 사슴 및 사슴 등의 소 면양 사냥 및 사슴 등의 경구 감염되어 주로 만성 장염을 일으키는 것이 요네병입니다. 마이코박테리움 파라투베로큘로시스, 파라결핵균이죠. 파라결핵균, 요네병이. 다음 염소입니다. 염소의 장점. 사육하는데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 않는다. 머리가 좋으며 사람과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다. 염소는 온순하여 안전하고 사람의 운동성도 활발하게 해주며 감정의 소통성도 좋은 편이다. 상호 접촉성이 좋다. 염소의 단점은 도시 사육 시 번거로움이 크다. 체험 및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인수 공통 전염병인 FMD, 즉 구제역입니다. Foot and Mouth Disease,
FMD, Foot and Mouth Disease, 구제역이 올물 위험성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페이지 105를 참고하면 페이지 105에는 감염 안전성이 좋다 하고 별표, 검은 표시 없는 별표를 해놨습니다. 이거 내용하고는 또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FMD의 올물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안전성이, 감염 안전성이 매우 나쁜 겁니다, 사실은. 염소는 예민한 동물로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동물이다. 염소는 예민한 동물로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동물이다. 다음은 염소의 특징입니다. 털은 단단하고 거칠며 모지방이 적다. 성질이 매우 활발하고 행동이 민첩하며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좋아한다. 상당히 좋아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다른 염소의 먹이를 빼앗아 먹는다. 빼앗아 먹는 것보다 다른 염소가 그 먹으려고 막 받아서 내쫓죠. 그힘 없는 것은 왕따 당합니다. 염소의 번식기. 가을부터 3월까지 번식을 한다. 그런데 양성규제는 가을 이렇게만 써놨습니다. 양성규제는 염소의 번식기를 가을 써놨는데 사실은 가을부터 3월까지 번식기입니다. 또 분만 후 6개월 이후부터 21주기로 발정이 옵니다. 분만 후 6개월 이후부터 21일 주기로 발정이 옵니다. 임신 기간은 145일에서 160일, 지금 보통 150일입니다. 5달입니다. 산자수는 1 내지 2두인데, 초산, 첫 번째 새끼 날 때는 한 마리 날 확률이 높은데, 두 번째 이상, 그 경산 염소는 두 마리 보통 납니다. 근데 세 마리도 낳고, 이번에 우리 염소는 네 마리도 낳습니다. 저도 네 마리 난건 처음 봤습니다. 생후 3 내지 4개월이면 번식이 가능합니다. 평균 수명은 10 내지 14년이라고 합니다. 염소의 사육 방법은 성장 단계별 분리 사육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위축축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먹으려고 하면 자기보다 힘센 그것이 힘센 약한 염소를 막 받아서 내쫓습니다. 못 먹게. 그러다면 위축 염소는 계속 못 먹고 조그만해지죠. 그래서 폐사율도 저감을 되고 성장 단계별로 분리 사육을 하면은 근친 번식을 예방할 수 있다. 또 환축 및 분만축 발견하기가 좋다. 다음 염소 사육 시 주의사항으로는 생후 30 내지 41년에 기생충을 구제한다. 근친 번식을 예방한다. 사육장 청결 유지. 채광 확보. 방목지 독초 제거. 근데 근친 번식 예방한다 하는데 사실 우리 저런 방목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염소의 질병 관리. 질병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질병 예방이 철저하다. 소화기 질병은 33.3%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호흡기 질병으로 26.1%. 눈병이 18.4%고, 요마비가 10.9%, 기타가 11.3%. 그런데 저는 이렇게 방문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염소가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질병으로 죽는 걸못 보고, 지금 이제 장마철에 비 맞고, 집으로 안 들어간 거, 축산으로 안 들어간 것들이 이렇게 너무 습한 거, 요걸로서 몇 마리 죽는 건 있지만, 이렇게 방목을 하다 보면 질병, 특히 뭐 소화기 질병은 뭐 거의 없죠. 다음, 오리의 장점입니다. 오리의 장점, 첫 번째. 환경이 아니라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 사육이 용이하다. 환경이 아니라 환경입니다.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 사육이 용이하다. 또, 오리를 이용한 체험을 통한다면 동물과의 교감으로 생명의 귀중함과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생태 학습의 효과도 기대된다. 세 번째, 무리 서열이 정해지지 않아도 질서를 유지한다. 이러한 생활 습성을 활용한다면 질서와 예절 학습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성질이 온순하고 귀여운 외모와 재미있는 습성뿐 아니라 주인을 잘 알아보기 때문에 반려동물용으로도 적합한 가금이다. 주인을 잘 알아보기 때문에. 오리의 단점입니다. 한 농가에서 다수의 오리를 단연간 사육하다 보면 각종 질병에 취약해서
폐사율 증가할 수 있다. 이건 오리뿐 아니라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한 곳에서 계속 저 사육하다 보면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올인 올아웃해서 청소를 하고 소독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데 오리보다도 닭이 또 더 심합니다. 도시에서 사육 시 소음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 가금 콜레라, 파울 콜레라죠. 제2종 법정 전염병으로 파스텔라 몰투시다에 감염돼서 가금 콜레라가 걸리는데 이런 가금 콜레라 같은 인수 공통 전염병 발생이 가능하다. 이 가금 콜레라뿐 아니라 AI도 마찬가지죠. AI. 그래서 페이지 105에 보면 감염 안전성이 좋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또한 페이지 105에 있는 내용하고는 내용이 상충된다. 여기는 제2종 법정 전염병이고 가금 콜레라가 인수 공통 전염병이고 또 AI 조류 인플루엔자도 인수 공통 전염병인데 페이지 105에는 감염 안전성이 좋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책에는 좀 상충되는 부분이 다수 있습니다. 오리의 단점의 네 번째, 체험 및 치유 도우미로 사용할 경우 운반성은 보통이고 감정소통성도 보통이고 인간의 운동성은 나쁘고 동물 자신의 즐거움은 보통이라고 합니다. 다음 오리의 특징입니다. 평균 수명은 20년이고 뼈의 기실, 에어챔버죠. 에어챔버. 우리가 옛날에 날아다녔기 때문에 그렇죠. 뼈의 기실, 몸낭에도 기낭, 에어색. 몸낭의 기낭을 보유하고 있다. 방광이 없고 항문은 총배설강, 클로카라고 합니다. 소변하고 대변이 함께 나오는 총배설강, 클로카로 구성되어 있다. 닭도 똑같습니다. 부화 후 36시간 내에 달리고 수영하며 먹이를 찾을 수 있다. 부화 후 1개월 이내에 깃털이 거의 자란다. 우리는 부화 후 1개월 이내에 깃털이 거의 자란다. 부화 후 5내지 8주 후에 나는 것을 배운다. 우리는 부화 후 5내지 8주, 거의 뭐 한 달 반이나 두 달 되면 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육 방법입니다. 우리의 사육 방법은 첫 번째, 폐온 시 적온은 15내지 20도시다. 폐온은 온도 이렇게 보온했던 것을 멈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충분한 사료조를 확보한다. 사료통이 서로 뺏어먹고, 뭐, 밀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사료조를 확보해야 한다. 이거 모든 동물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선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며 급수조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된다. 다 똑같은 얘기죠, 모든 동물에. 한 배에 약 10개의 알을 산란하며 부화일수는 약 26일이다. 10개의 알을 한 번에 낳은 것은 이건 좀 야생일 경우는 몰라도 오리는 그냥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납니다. 1년에 7, 80개 이렇게 알을 낳는데 이건 좀 그렇습니다. 그 부화일수도 오리는 27일에서 30일까지도 납니다. 보통 2내지 3월부터 산란 시작하여 6내지 7월까지 지속한다. 가을부터 다음에 1월까지는 휴산이다. 이렇게 그 나오면서 7, 80개 오리가 알을 낳는데 여기는 10개의 알을 한 번에 낳는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부화 후 1개월 반이면 성장이 종료된다. 한달 반이면 성장이 종료된다. 그래서 밀사를 방지해야 된다. 오리 사육 시 주의사항으로는 겨울철 너무 건조하지 않게 하고 여름철 과습을 예방한다. 콘크리트 바닥은 겨울에 너무 차가우나 청소 및 소독할 때는 편리하다. 오리의 질병 관리는 차단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 AI죠? AI, 조류 인플루엔자. AI 발생 시 조기 신고를 해야 된다. 세 번째,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위험 지역 및 경계 지역을 설정하고 위험 요인에 대한 강력한 이동을 통제하고 대상 물질 및 농장에 대한 집중 소독을 한다. 발생 농장 신속 검색을 위한 능동 예찰,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유도를 위한 충분한 보상 정책을 해야 된다. 이건 AI에 대해서만 많이 나왔네요. 다음은 유사냥입니다.
유사냥,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자한앤종이죠. 무각종이 대표적입니다. 무각종인데, 예. 온순한 성정으로 큰 소음이 없다. 유사냥. 분처리가 용이하며 분뇨 냄새 발생이 없다. 타 동물의 분뇨에 비해 발효성이 우수하여 시비 효과가 빠르고 뚜렷하다. 한 마리 유사냥이 연간 약 750kg 정도를 배설한다. 체질이 강건하고 비교적 발병률이 낮으며 특히 결핵균에 강하다. 기후 풍토에 적응성이 뛰어나 세계적으로 분포 범위가 넓으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력이 우수하다. 또한 유사냥은 장점으로서 도심 속에서 치즈 만들기, 요구르트 만드는 등 여러 체험을 할 수가 있다. 유사냥의 단점은 악취가 심하고 야생성이 있어 도시처럼 좁은 공간에서 사육하기는 힘들다. 추위에는 비교적 강한 반면에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약하여 소화기 질병이나 호흡기 질병을 유발하기 쉽다. 유사냥은 거칠게 다루면 성질이 사나워져 나쁜 버릇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사료조가 더럽거나 물기가 있으면 잘 먹지 않는다. 축사 및 사료조 청결을 유지해야 된다. 성질이 까다로워서 쉽게 분양을 택하는 것은 좋지 않다. 유사냥 단점 여섯 번째, 성질이 매우 국소적이어서 한번 선택한 지역에서 영구히 살며 이동하는 성질이 거의 없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건 토켄부르케 종인데 무각이 원칙입니다. 무각종입니다. 유사냥의 특징은 개체의 나이는 치아의 개수와 상태를 검사함으로써 감별이 가능하다. 평균 수명은 20 내지 30년으로 사육하는 경우는 10 내지 15년이 보통이다. 사뇨 능력 절정기는 4살에서 6살이다. 4 내지 6년이다. 초발정기는 생후 6 내지 8개월령에 초발정을 하고 발정 주기는 19 내지 21일 주기로 한다. 봄, 가을로 한다. 봄, 가을, 춘, 추. 가입 연령은 8 내지 10세까지입니다. 저 늙은 그 유사냥이 8 내지 10살까지 임신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사냥의 복당 산자수는 1 내지 3두고 보통 2두를 납니다. 이것도 역시 초산일 때는 1두를 나는 게 보통입니다. 다음에 유사냥의 사육 방법입니다. 배수가 잘 되고 경사지고 건조한 곳이다. 환기시설과 통풍이 잘 되며 축산의 온도를 10 내지 15도씨로 유지한다. 5도 이상 군사시 개체 간의 다툼으로 뿔 유무와 체구에 따라 분리사육한다. 새끼는 가능한 분리사육하고 생후 3개월 이후부터는 암수 분리사육하여 발육 상태를 돕는다. 체질 특성상 방목이 양호하며 두당 방목 면적은 약 900제곱미터다. 약 273평입니다. 유사냥의 한 마리당 방목 면적은 273평입니다. 유사냥 사육 시 주의사항은 암컷은 생후 3 내지 5일, 수컷은 생후 1 내지 2일에 뿔을 제각한다. 생후 3 내지 5일, 수컷은 생후 1 내지 2일에 제각한다. 발굽 관리는 여름하고 겨울에. 활동량이 적고 습기가 있어 장마철에 발굽이 불어 있을 때 발굽 관리를 하면 쉽다는 얘기입니다. 유사냥의 질병 관리. 첫 번째, 모기와 찐득이 주의. 두 번째, 모기. 모기는 요마비병을 옮긴다. 세 번째, 선입병.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인수 공통 전염병입니다. 이건. 선입병은 단구성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시스. 단구성 리스테리아에 의한 감염 질환인데, 사람에 대한 감염은 태반을 통과하여 유산, 사산 및 조산을 야기하고, 반추 동물에서는 신경 증상이 나타나며, 단위 동물에서는 간이 귀사가 나타난다. 감염된 동물은 원운동, 그래서 선입병입니다. 원운동을 하는 경향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 선입병입니다. 이게 인수 공통 전염병입니다.
영어명으로는 포티구, 스테거스, 지디메그림, 리스테리오시스, 서클링 디지즈 상당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입병. 유산양의 주요 질병은 크게 요마비병, 일사병과 열사병, 고창증, 기생충과 진드기, 구제염, 유방염, 관절염, 뇌염, 그 다음에 콕시든병 이렇게 있는데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유마비병은 모기 생육이 왕성한 여름철, 즉 8월에서 9월에 발생하며 젖소로부터 유충을 모기가 매개하여 전염시키는데 중추신경 조직을 손상시킨다. 그 다음에 유산형의 일사병과 열사병은 여름철 직사광선과 고온 다습에 의한다. 그 다음에 고창증, 반추위, 즉 제1 이후에 가스가 충만한 상태로 변질된 사료를 많이 먹든지 또 조사류는 거의 안 먹고 농사류를, 즉 곡물 사료를 많이 먹었을 때 고창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음 기생충과 찐득입니다. 기생충과 찐득이는 구충제를 연일이 종류를 바꿔가며 투약을 하고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한다. 이것은 방목할 때는 사실 어렵습니다. 진드기에 물리지 않게 하는 건. 구제염. 2000년에 처음 발생하여 있는데 거품 섞인 타액 분비하고 또는 기립불량, 통증 수반하며 수포가 생기면서 알타가 폐쇄한다. 다음 유방염. 유질 저하 및 유량 감소로 이어지며 유간, 촉진 및 체세포 검사로 진단한다. 다음 관절염, 뇌염입니다.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되어도 증상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 콕시든병입니다. 빨간 똥 싸죠, 피똥. 주로 생후 4내지 6개월령에 어린 양이 방목에서 갑자기 축산회로 밀집 사유시킨 2내지 3주 후에 황록색 설사를 장기간 약 2주 동안 하는 병이다. 장기간 하다 보면 탈수돼서 죽기도 하죠. 다음 조랑말입니다. 조랑말의 장점. 다른 종류의 말에 비해 소음이 거의 없으며 냄새도 몸에서 직접적으로 나지 않는다. 식력이 좋고 각 지역의 풍토에 잘 적응하여 거친 먹이를 가리지 않고 잘 먹어서 사육이 편리하고 생산 관리비가 저렴하다. 그래서 식력은 식욕 같습니다. 세 번째, 성격이 온순하여 무는 버릇, 차는 버릇 등 나쁜 버릇이 거의 없어 인내심이 강하기 때문에 도시에서도 키우기가 적합하다. 조랑말의 장점 네 번째, 뛰어놀 수 있는 넓은 들판과 안전하게 잘 수 있는 은신처만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잘 생활할 수가 있다. 조랑말의 장점 다섯 번째, 성격이 지극히 온순하여 인내심과 영리함으로 인해 사람 일을 잘 따르며 명령에 잘 순종하기 때문에 치유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조랑말의 단점입니다. 발정기나 보통 때 시끄러운 소리를 내서 도시에서 조랑말을 사육하기에는 다른 동물에 비해 소음이 심하다. 영역 표시 방법으로 경계 지역에 배설하는 습관이 있어 악취가 심하다. 대소변 장소 구분을 못해 도심에서 기르기에는 많은 악취로 인해 불편이 크다. 조랑말의 단점 네 번째는 타동물에 비해 털이 많이 날려 관리하기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든다. 또한 운동량이 많은 동물이라 자주 운동을 시켜줘야 한다. 조랑말의 단점 다섯 번째, 타 가축보다 사양관리가 까다로운 편이며 순치 및 조련에 손이 많이 간다. 체구가 2m 정도이고 경주마는 최대 속력이 65km까지 달릴 수가 있다. 근데 사실 양성교재에는 조랑말의 체구가 2m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조랑말은 체구가 140cm 이하입니다. 특히 제주마는 110 내지 120cm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성교재는 이 체구가 2m는 일반 승용마, 경주마 같습니다. 경주마는 또 최대 속력이 75km, 80km 되는데 여기는 65km까지 달릴 수 있어 낙마가 위험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양성규제는 조랑마의 그 단점의 여섯 번째, 최고가 2m고 정도이고 경주마는 최대 속력이 65km까지 달릴 수 있어 낙마가 위험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랑말라오다 갑자기 경주마가 나온 것 같습니다. 조랑말의 특징, 평균 수명은 25 내지 30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이를 비교해보면 1 내지 6세까지는 곱하기 5.5배를 하면은 사람 수명과 같고 7살 이상의 말은 곱하기 5배를 하면은 사람의 나이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치아는 암컷은 36개, 송곳니가 없습니다. 수컷은 40개라고 합니다. 수컷이 암컷보다 이 치아가 4개가 많습니다. 윗입술이 잘 발달하여 사료를 선택하여 채식할 수가 있다. 조랑말의 특징 중에 네 번째, 위가 작아서 사료를 소량씩 여러 번 먹여야 된다. 다섯 번째, 타동물처럼 위 광범위한 근육 운동이 없어 섭취물이 층으로 배열된다. 따라서 소화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말은 그 소화장애가 발생하기 쉬운데 그 산통이 있습니다. 산통은 갑자기 발생해서 죽기도 합니다. 이러한 산통은 콜릭 페인 이래서 결장의 통증 또는 이게 산통인데 이것은 그 크게 세 가지 주위 부위에서 나오는데 대장 라지 콜린 인펙션 대장이 꽉 그 맥히는 거죠. 저 꽉 차 있는 거. 이것이 최고 많이 발생하고 대장이 꽉 맥히는 거. 그다음에 라지 콜론 디스플레이스먼트 그 대장이 이렇게 그 위치를 바뀌는 거죠. 변이 되는 거고 그것이 16.5%. 그다음에 스페스모딕 콜릭 이것은 이제 이 경련이 그 일어나는 겁니다. 저 이 대장이 경련이 일어나는 거. 이런 식으로 산통을 말은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잘 소화되는 거 여러 번 나눠서 먹게 이렇게 해야지 소화 기간이 이렇게 얕습니다. 얇아가지고 소화가 잘 그 안 되고 그래서 소량이 조금씩 이렇게 급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육 방법으로는 첫째 먹이는 농후사료하고 건초. 농후사료는 여기는 배합사료 얘기죠. 건초. 그 다음에 단시간 내에 채식을 하지 않도록 급여를 한다. 이게 바로 이 산통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채식을 하지 않도록 급여한다. 체구에 비해 위가 작으므로 소량씩 다이 급여한다. 위가 작기도 하고 이 소화기관이 얕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량씩 다이 급여를 한다. 어린 말의 방목은 생후 일주일 전후에서 시작하는데 처음엔 작은 패독, 그래서 패독은 말 우리를 패독이라고 하죠. 작은 패독에서 어미 말과 함께 일광욕을 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변질되거나 곰팡이 등에 오염된 초지는 방목 또는 채초를 하지 않는다. 풀을 채취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조랑말의 사육 시 주의사항. 첫 번째, 피부 손질과 발굽 관리에 주의한다. 발굽 관리는 1개월에 한 번 정도 한다. 두 번째, 피부 손질은 말의 외모뿐만 아니라 관리자와의 친근감을 갖기 위해 소울 등으로 피부를 잘 쓸어주고 물로 세척을 한다. 세 번째, 승마용 말은 1일 1 내지 2시간 정도씩 승마 훈련을 실시하며 운동 후에는 안장을 떼고 10 내지 15분간 체온을 식힌 다음 피부 손질을 한다. 네 번째, 말은 잘 놀라고 앞발로 바닥을 긁고 차거나 무는 등 나쁜 버릇이 있어 훈련을 통하여 교정해 주어야 한다. 다섯 번째, 말은 산통이 자주 발생한다. 조랑말의 질병관리. 첫 번째, 위 확장. 첫 번째, 십이지장의 폐색에 의한 액체의 절위에 의해 보다 흔히 발생하는 질병이다. 원발성 위 확장의 가장 흔한 원인은 농후사료의 과식이다. 세 번째는 심한 통증을 보이며 심박수가 대개 분당 80회를 초과하고 장 운동은 감소한다. 네 번째, 쇼크 증상이 있어 모세혈관 재충전 시간이 지연된다. 다섯 번째, 때때로 비공을 통해 콧구멍이죠. 비공을 통해 위 내용물이 역류 현상이 나타난다. 여섯 번째, 질병 진단 및 치료. 위관, 위관은 게스트릭 튜브라고 하고 스토마크 튜브라고 합니다. 위관 삽입으로
진단이 가능하며 이때 10 내지 15리터 정도의 액체가 빠져나오기도 한다. 질병치료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팽창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그 이후에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쇼크 증상이 발생했을 때 수액을 20 내지 30리터 투입한다. 다음 두 번째 질병 소장폐색입니다. 말의 소랑말의 질병 두 번째 소장폐색. 증상으로는 강력한 복부의 통증, 초기 단계에서 장운동 항진이 나타나기도 한다. 두 번째, 수시간 후에 장은 이완되고 아무런 복부음이 들리지 않게 된다. 세 번째, 모든 기본 증상이 항진되며 초기 단계에서 심박수는 60 내지 90피 정도이며 수시간 이상 폐색이 지속되면 분당 100회 이상 지속된다. 또 소장폐색 네 번째, 외관의 삽입으로 장관의 폐색이 심한지를 알 수 있으며 천자를 하여 장의 귀사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정할 수 있다. 천자는 위를 구멍 뚫는 겁니다. 다섯 번째, 분당 100회 이상의 심박수와 지연된 모세혈관 재충만 시간과 약한 맥박은 예후가 나쁘다는 것을 나타낸다. 분당 100회 이상의 심박수, 또 지연된 모세혈관 재충만 시간과 약한 맥박은 예후가 나쁘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살아도 저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죠. 여섯 번째, 진단 및 치료로 소장의 폐색이 진단되었다면 폐색의 위치를 알아내고 교정하기 위한 개복술, 배를 열어 수술하는 거죠. 라프로토미라고 합니다. 라프로토미. 10개자 배복자. 그래서 개복술이 유일한 방법이다.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플루닉산이 진통 해열제입니다. 플루닉산이 좋으며 정맥내로 체중 1kg당 1mg의 용량으로 플루닉산을 주사를 한다. 다음 말의 질병 세 번째 답창입니다. 답창 foot abscess, punctured foot, 발의 부종 내지 그 구멍난 발 이렇게 되네요. 답창. 급성의 심한 파행을 나타내고 보행 시 손상된 다리 반대쪽으로 머리가 향한다. 손상된 다리 쪽으로 머리를 향하면 무거우니까 다리가 더 통증이 심하겠죠. 감염 초기에는 손상된 발꿈과 재관, 재관은 코르넷이라고 하는데 코르넷 후패드, 그 후패드입니다. 발굽의 머리 부분, 그 재관, 코르넷이라고 하고 후패드라고도 하죠. 재관에 열감이 증가하고 24 내지 28시간이 경과한 뒤에는 발목과 구절, 참 어렵습니다. 구절은 펫락이라고 해요. 펫락 조인트. 저 공구자, 소 이렇게 마디 절자 쓰는데 발굽 바로 윗부분 뒤쪽 돌기입니다. 구절 부위까지 부종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말굽 바로 윗부분 뒤쪽 돌기를 구절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부종이 발생한다. 답창일 때 그렇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감염이 재벽. 재벽은 발굽제자 벽벽자. 그 훕월이죠. 발굽이 훕이죠. 영어로 훕, H-O-F. 훕월. 재벽 내측. 전 범위에 확장되어 재관, 아까 코르넷이라고 했죠. 또는 후패드, 발굽의 머리 부분. 재관으로 삼출액이 나오는 동, 여기 구멍입니다. 사이누스. 동을 형성할 수도 있으며 발굽 검사기를 이용하면 감염 부위를 세부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용어가 상당히 어려운 말이 있기 때문에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백. 백은 액체를 이렇게 내보내는 겁니다. 백, 배출. 드레인이죠, 드레인. 배액시킨 후 따뜻하거나 뜨거운 물이 담긴 청결한 양동이 혹은 고무로 된 먹이통에 적절한 살균 소독제를 첨가하여 발굽 전체를 10분 정도 흠뻑 적신 다음 애니멀린텍스 폴틱스를 감아주면 된다. 감염 부위 정도에 따라서 3 내지 5일 동안 매일 반복해서 실시한다. 지금까지 2급 치유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19강의 내용으로 제2권 치유농업 자원의 이해와 관리, 제2장 치유농업 동물 곤충 자원 중에서 단원 1 치유농업 동물 곤충 자원의 특징
특성과 관리 제1부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저희 에파쿠팜 첨농장TV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